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5년식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고객님이 물건 구해오신 거고요. 12.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그리고 전용 어라운드 뷰까지 구매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순정 모니터. 이제 12.3인치가 바뀌겠죠? 송풍구 빠지고 12.3인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전방 카메라는 이렇게 이쁘게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릴이 공간이 좀 넓어서 전방 카메라 장착하기가 좀 쉬웠고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뒤에 카메라 장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선도 지금 쭉쭉 보고 있고요. 저는 사이드 미러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볼까요? 후진 넣으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2D로다가 여기는 이제 후진 카메라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핸들 한번 틀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네, 꺾이는 기능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킹에 놓거나 드라이브에 놓으면은 한 5초 정도 전방 카메라가 유지가 돼요. 비디오나 음악 같은 경우는 USB를 따로 이쪽에 사이드에 뽑아놨어요. 요거에다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내비게이션은 설정이 가능하세요. 내비게이션 앱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팀앱 바로 팀앱으로 넘어갑니다. 구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드래그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은 PIP 기능. 여기서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이제 오디오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소리도 괜찮고 잘 사오신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미러,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